한글 세레나스입니다. 오늘 저희가 저희 아름다운 푸른 언덕이라는 카페에서 콘스탄 나프 예술과 자연이라는 첫 곡으로 들려졌는데요. 정말 예술품이 많이 있고 정말 이 자연,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연주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또 예술 같은 여러분들을 모시고 할 수 있다는 거가 저에게는 너무너무 큰 기쁜 순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음 곡으로 준비한 곡은 예수 나의 기쁨이라는 곡입니다. 이건 바하의 곡인데 원래 바하의 칸타타 147번에 나오는 곡인데요. 이 바하는 이게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걸 썼다고 해요. 신명기가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성경 구절을 가지고 쓴 건데 이게 그 독일어로 한다면은 예수 프라이빗 마인의 프로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기쁨이라는 프로이데라는 뜻이 독일어에서 친구라는 뜻이 N만 들어가는 프로이트라는 뜻이 있어요. 이게 정말 같은 철자로 되어 있는 건데 중간에 N자만 들어가서 그 프로이데가 이제 프로이트가 될 수 있는 건데 그 기쁨이라는 건 친구와 함께 할 때 더 기쁨이 더 배가 되는 것처럼 정말 예수 우리의 소망이고 정말 우리를 보내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 곡을 한번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깎고 깎으면 눈이 돼서 사랑이 되잖아요. 사람은 사랑해야 될 존재이고 예수님과는 함께 친구로 기쁨으로 그렇게 있어야 될 존재이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요. 다음 저희가 준비한 곡은 브란덴부르크 콘체르트입니다. 지금 바하곡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종교음악가이기도 한 그 바하는 이 곡은 그 크리스티안 루드비히 폰 브란덴부르크라는 그 왕이 프로이센의 왕이면서도 장교였던 사람한테 쓴 사람이니까 쓴 곡인데요. 총 6개의 콘체르트를 썼는데 이 중에 세 번째 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곡은 총 3악장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3악장이라고 하기에는 2악장이 거의 4마디밖에 없어서 그냥 빨리빨리 지나가다가 느린 부분 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아, 2악장이 있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브란덴부르크 콘체르트 3번입니다.
좀 많이 달린 것 같네요. 자, 다음에는 좀 은혜의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이건 사실 마이크를 제가 찰나 선생님한테 넘겨야 돼요. 근데 이 말은 제가 꼭 하고 싶어요. 노예 상인이었던 존 뉴턴이 1772년에 54살 됐을 때 쓴 가사라고 해요. 이 원래 그 멜로디는 원래 이제 미국의 이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멜로디였었고, 이 노예 상인들이 노예 상인이었던 존 뉴턴이 회심하고 아마 그 신학교도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 회심하게 될 때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너무너무 궁금한데 나중에 성경 가서 얘기를 해보기로 하고 거기에 대한 설명은 최강 선생님께 넘깁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런 목소리입니다. 제가 연주만 하는 게 너무 부족할 것 같아서 말을 한번 하라고 뭐 번갈아가면서 설명을 해도 좋지만 딱 이 곡 하나만 허락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지금까지 바흐 곡을 두 곡을 했는데 제가 이번 연주할 곡도 바흐와 연관되어 있는 곡입니다. 물론 찬송가인데요. 여러분께서도 너무 잘 아시는 나 같은 주인 찬디신 어메이징 그레이스인데 이게 바흐의 작품과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곡이 됩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곡일 수도 있는데 소마 트리오에서 나왔는데 원래 피아노 트리오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피아노는 없지만 둘이서 준비를 했는데 너무 둘만으로도 충분하게 여러분들께서 좀 즐겁게 감상할 수 있는 그런 곡인 것 같아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열심히 연주하고 있습니다. 바흐의 작품들이 반주 역할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느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 슬픈 음악과 이 아름다운 보자기가 쳐다보면서 얘기를 하면서 하고 싶은 정말 오페라 마술피리 오페라를 연주하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첫 번째로는 내가 꼬리를 생각하는 파파겐의 노래죠. 파파겐은 처음에 이제 마술피리 그 오페라에 등장하면서 허세를 떠면서 모든 새가 자기가 이 피리만 불면 피리만 불면 다 모든 새가 다 나한테 온다고 허풍을 떠는 그런 곡인데 너무너무 이렇게 허풍을 귀엽게 떨다 보니까 또 아름다운 음악으로 떨다 보니까 이것만으로도 아름답게 들리게 되네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얘기할 것은 하일리긴 하일렌의 성스러운 곳이라는 성전인 건데요. 이제 짧게 설명을 드리면 사라스프로를 죽이라고 명령을 받은 파미나가 왔을 때 이제 사라스프로가 이 거룩한 성전 안에는 미움도 복수도 두려움도 없고 오직 사랑과 자비뿐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I met him in my pen 또 파파겐의 노래인데요. 그 첫 번째로 저희가 얘기했던 나는 새잡이라는 내가 버길 페너 비니시아 머리에서 허풍 떠는 것과는 달리 예, 이 친구가 여자친구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말로 이제 번역된 거가 여인이든 아내든 그런데 이제 이런 친구 여자친구든 아니면 결혼을 꼭 전제로 하지 않더라도 하든가 그냥 여자친구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아까 한탄 하는 그런 건데 이게 뭐 허풍을 떨고 뭐 중간에 이제 하일리긴 하일렌은 좀 너무너무 아름다운 곡이니까 그런데 마지막 곡도 허풍을 떨던 징징거리던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으로 소화될 수 있다는 거가 감사하면서 참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끝나고 한 가지 고백할 게 있는데요. 사실 이 곡은 그 마술필이 이 곡을 오페라 곡을 두 악기로 한다 편곡한 것도 사실 대단한 거지만 그 비엔나에 있는 바이올린 교수가 바이올린 두 바이올린을 위해서 작곡한 곡이 그 편곡한 곡이었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첼로 선생님하고 같이 하는데 사실 두 번째 이거 저희가 연주한 그 1번하고 마지막 그 포겔트가 피니시아 그 마이 메이트는 난 마이팬 이게 되게 어려운 곡이에요. 바이올린으로도 높은 음역대도 있고 빠른 것도 있고 근데 이제 첼로 선생님이 이렇게 한데 이 시간을 들어서 선생님께 박수 한번 바이올린으로 해도 사실 이렇게 간단하지 않은 곡인데 또 욕심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음역대를 낮춰서 하라고 해도 다들 음역대가 좋다고 말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선생님 실수한 것도 있어요. 제가 그냥 악보를 그냥 던지고 사실 저희가 연주하는 게 이제 이승주로 되어 있는 곡이 작곡된 곡이 없다 보니까 모든 걸 편곡을 해야 되고 하는데 제가 또 편곡 능력이 없다 보니까 피아노 악보를 두고 아무거나 하라고 하거든요. 그럼 또 다 해요. 하다 보니까 이제 아무거나 치면 다 하니까 이제 습관이 돼서 이게 뭔가 어렵다 하면은 이게 왜 안 되지?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시간에 이런 박수를 다시 한번 뜨겁게 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다음은 이제 비발디의 여름을 연주할 건데요. 지금 오늘 날씨하고 너무 좀 잘 어울리죠. 여름에 그 여름 중에 2악장하고 3악장을 연주합니다. 근데 그 2악장이 그 비발디가 직접 쓰기로 했는데 이 그 한 여름에 정말 무자비한 햇빛에 너무 지쳐있는 그 양치기의 모습을 그리고 밑에 그 짧은 음표 같은 것들은 그 파리나 그런 벌같이 그렇게 연주하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무자비하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지쳐있는데 거기에서 신경을 계속해서 건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건 좀 다른 걸로 제가 이제 해석을 한 거가 이게 중간중간 2악장에서 되게 빠른 포어테로 16분 음표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3악장에서는 계속 그걸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사람이 지쳐있고 힘들어있으면 인간 내면의 두려움이 있잖아요. 고고를 했을 때 여름이면 항상 좋은 날씨에도 있다가 언제 천둥 번개가 치면서 비가 올지 모르는 그 두려움이 있는데 그 인간 내면의 두려움을 그 양측이 언제 비 올지 모르는 그 두려움을 이 빠른 16분은 별로 중간중간에 성가시게 하면서 제가 그 역할을 맡을 거예요. 원래는 이것도 바이올린이 그 멜로디를 해야 되는데 첼로가 우는 소리가 더 아름다운 것 같아서 저는 좀 찌르는 걸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3악장으로 넘어가서 저는 여기에다가 이 제목을 붙이고 싶어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네, 두려움이라는 것은 사실 두려움이 다 쓸데없는 건 줄 다 아시죠? 네, 상상만 하고 있는 거다 보니까. 그리고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해서 얼마나 신나게 즐기는지 한번 느껴보실 겁니다.
즐기는 거예요. 아니, 두려워 즐기는 거 아니죠. 하지만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저희 존재가. 근데 두려움이라는 게 무엇인지 알고, 그리고 저희가 항상 안전 구역이 있다는 걸 알면 이렇게 즐길 수밖에 없죠. 자, 다음은 약간 멀리 떨어져서 그 멀리한 도시와 아이리시의 그 전통 음악을 토대로 한 작곡입니다. 이 아이리시 하면 여러분들 어떤 거가 많이 생각나시나요? 커피, 그죠? 네, 저도 사실 그게 생각이 나요. 그 아이리시 커피가 제가 그냥 마셔봤는데, 마시기만 했었는데 어원을 찾아보니까 그 더블린에서 추운 공항에서 이제 공항객들이 너무 이제 추운 날씨 기다리고 있을 때 이제 따뜻하게 몸을 녹이라는 뜻에서 이렇게 휘핑크림 잔뜩 올려놓고 했는데 이게 참 단순한 멜로디인데도 계속 이렇게 빠져드는 거가 있어요. 오늘 여기에서도 이 시원한 아이스 커피 한 잔을, 더블린에서는 추우니까 뜨거운 커피를 마셔야 되고 여기에서는 더우니까 시원한 아이스 커피, 틀어넘기게 시원한 아이스 커피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이 곡은 제가 마이크를 내려드리기 전에 세정 선생님께서 먼저 해주셔야 돼요. 네, 그냥 먼저 시작하셔야 돼요. 이 단순한 멜로디 피지카토 4개가 시간, 한 시간도 하면서 들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해 주시겠어요? 여러분들도 멜로디 작곡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벌써 아이디어 춤을 출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네, 연주해 보겠습니다.
Thank you.
각자 느끼신 대로 살아가기. 그리고 저희가 정말 마지막 곡을 했는데 항상 제가 처음에 정말 너무 보물 같은 보자기와 보물 같은 여러분이라고 했는데 보물이 있는 곳에 항상 뭐가 있죠? 해산됐어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저희가 이제 이 일조가 되어서 이 도자기를 훔쳐가는 건 조금 너무 예쁘게 하는 것 같고 아직 저희들 분쟁이 안 되고 저희들 여러분들의 마음이나 한번 훔쳐볼까 합니다. 네, 캐리를
덩그려서 예술과 함께 아무리 도자기에도 너무 멋있지만 여러분들이 본분인 건 아시죠? 본인이 모를 수도 있으니까 옆 사람들한테 알려주세요. 내 눈에만 보이는 보물도 있는 보물만 보입니다. 네, 오늘 저희 세레나스 연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